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만큼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맞벌이 부부 등에게 돌봄 노동의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 7시 대담에선 이영은 제주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주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되면서 네. 주변에서 들리는 말로는 뭐 돌봄하기 너무 힘들다라는 말이 있는데 좀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4단계로 격상되면서 유아교육기관도 이제 휴원을 하고 학교에서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아무래도 네. 돌봄 공백이 생기시는 가정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뭐 공공에서 지금 긴급 돌봄을 하고는 계시지만 그 부분이 충분하지는 않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의 현재 이용자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아이 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셔서 1대1로 아동을 돌봐주시는 서비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고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그분들의 어떤 방역, 개인 방역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용자 가정분들한테도 또 아이까지도 또 선생님도 당연히 마스크를 모두 착용을 하시고요. 돌보미 선생님이 이용 전 후로 자기 건강관리 체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네. 이용 중간에 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체온 체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혹시나 가정에서 그리고 돌보미 선생님이 확진자와 접촉을 하시거나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연락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긴급 연락 서비스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셨는데 네. 지금 뭐 최근에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용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총 5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하고요. 이제 가사 돌봄이 가능한 종합형 서비스, 그리고 영아 종일제 서비스, 그리고 질병 감염 서비스, 일시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7월 현재 지금 제주도 내 약 3,213가정 정도가 이용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6만 7천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꽤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만약에 그 주로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신가요? 아이 돌봄 서비스는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다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누구나. 네. 예. 특별히 맞벌이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취업이나 학업으로 인해서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 그리고 다자녀 가정에서 이용률이 높으시고요. 네. 올해부터는 저희가 한부모 가정이랑 장애 부모 가정, 그리고 청소년 부모 가정, 그리고 장애아동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이용 서비스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분들의 만족도는 좀 어때요? 저희가 이 만족도 부분은 전화 모니터링으로 매달 네.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집계하기로는 약 한 90% 정도가 그래도 감사하게 만족한다라고 응답을 해주시고 계세요. 네. 근데 저희가 무슨 이유로 그러실까라고 봤을 때 제주도에서 이 이용자분들을 위해서 본인 부담 환급금을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또 돌봄이 선생님들한테는 교통비를 지원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지원이 이용자분들도 그리고 돌봄이 선생님들도 이제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게 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돌봄이 필요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면 어떤 시간이 정해진 게 있나요? 뭐 언제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이용이 네네네. 가능하시고요. 야간이나 새벽에도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사전에 서비스 신청만 하시면은 저희가 네. 최대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나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한 가정에 84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는데 네네. 아무래도 요즘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용자분들의 이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시간이 제약이 있는 게 부담이 되고 계세요. 네. 그리고 또한 이용 요금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특례로 이용자분들의 이용 부담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저희 예산 안에서 일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정부 지원 시간 840시간 정해져 있지만 이용자분이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이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정부 지원 시간에서 차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지원 시간은 다른 시간에 더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가족 내에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별도의 지원을 추가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뭐 이 서비스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코로나19가 있다 보니까 전후 코로나19 전후에서 좀 달라진 점들도 있나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이전에는 맞벌이 가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많이 중심이 되어 있었고 네. 또 이용자 숫자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용자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용자분들이 이용하시는 시간들도 다양해졌습니다. 근데 저희 쪽에서 약간 요즘 느끼는 어려움 중에 하나고 또한 이 변화,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이용자분들이 아무래도 자녀들의 등하교 시간에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내 약 300여 분의 돌보미 선생님들이 활동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용자분들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아무래도 서비스 연계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지 않아서 네. 저희 제공기관에서의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만큼 네. 이제 돌봄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네. 의미이기도 하고요. 사실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내 아이를 맡기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이 돌봄이 그러니까 돌봐주시는 선생님들이 또 어떤 분이니까 좀 궁금하고 걱정도 되는 게 또 사실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뭐 선발되나요? 네, 저희가 아이 돌봄이 선생님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네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신 여성이라면 누구나 다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지원하신 분들은 일단은 서류 전형으로 저희가 한번 보고요. 두 번째 인적성 검사, 그리고 세 번째 면접, 마지막으로 결격 사유가 없으신지 조회해서 모든 부분을 통과하신 분들이 돌보미로 이제 최종 선정이 되시고요. 돌보미로 선정되신 분들은 80시간에 교육을 이수하시고 네. 10시간에서 20시간의 현장 체험까지 현장 실습까지 마치시면 정식 돌보미가 되십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년 16시간의 보수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그분들의 역량도 강화하고 있고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시면 돌보미 자격이 유지가 되지 않으세요. 한마디로 검증된 분들이 아이를 돌봐주러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물론입니다. 만약에 신청하고 싶다. 어떻게 네. 할 수 있을까요? 아이 돌보미 신청을 하시면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인근에 있는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정부 지원 신청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각 가정의 소득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시기 때문에 네. 꼭 정부 지원 신청을 먼저 하시고요. 그게 완료가 되시면 저희 아이 돌봄이 홈페이지로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또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본인 부담금은 국민 행복 카드로 이제 납부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혹시나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사전에 미리 신청을 하시면은 이용에 도움이 되십니다. 네, 문의는 제주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로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리고요. 뭐 우리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또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